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책 관련 얘기 한번 해봅시다. 책 관련 얘기. 여러분, 자기계발서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자기계발서? 자기계발서가 뭔지는 아시죠? 말 그대로 내가 뭔가 책에서 뭔가 내가 배울 만한 거, 얻을 만한 거, 내가 따라 할 만한 거, 그런 것들이 적혀있는 책이죠. 뭐, 성공담과 관련된 책도 있고, 공부와 관련된 책도 있고, 많습니다. 자기계발서. 그래서, 자기계발서는 다 봤을 거야, 한 번쯤은. 왜냐? 가장 이그 서점 갔을 때 가장 많이 있고요. 일단 자기계발서가 가장 많고 가장 잘 팔려요. 가장 잘 팔려요. 맞죠? 특히 자기계발서 중에 우리가 가장 책 중에서 쉽게 접하는 책이 아까 말씀드린 자기 계발서. 그리고 자기 계발서 중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공해서 부자가 된 사람. 부자가 된 사람들의 성공담이 적힌 자기계발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거죠. 뭔가 자기가 잘 뭔가 아이템이나 뭔가 노력을 잘해서 성공한 사람들, 부자가 된 사람들. 뭐 공부로 뭔가 부자가 됐든 아니면 사업으로 부자가 됐든 아무튼 뭔가 부자가 된 사람들. 그런데 감히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자, 그런 자기계발서들 100권이든 1000권이든 읽어보세요. 과연 자기계발이 될지. 저도 자기계발서 못 읽은 편은 아닙니다. 한 60권 읽은 것 같아. 여지껏 읽은 거 봤을 때 웬만한 책다 읽어봤어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도 읽어봤고 10억 모으기도 읽어봤고요. 알바로 10억 모았다 그것도 자기 계발서죠. 어떻게 보면 공부 관련 책도 읽어봤고 웬만한 거다 봤네. 근데 저도 자기 계발서를 어느 정도 읽은 입장에서 감히 말씀드리면 자기계발서는 자기계발이 안 됩니다. 그냥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라 얘기하면 좀 웃기죠. 그책 적으신 분들 뭔가 나쁘게 보려고 얘기한 건 아닌데요. 제 기준입니다,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자기계발 안 됐어요. 안 돼요. 근데 내가 봤을 때이 말에 공감하신 분들 꽤나 많을 거예요. 자기계발서를 봤던 사람들 중에. 집에서도 여러분 집에 저 책꽂이 같은 데 보면 자기계발서 한 네다섯 권 있을 거예요. 한 권이 아니라 뭐 보통 네다섯 권. 많은 사람은 아예 그냥 책장 전체가 자기계발서인 사람도 있어요. 보통 부동산, 뭐 재테크, 주식. 자기계발서 여러분 많이 읽는 것 중에 비트코인 주식 많이 읽을 거예요. 정말. 그거 백날 보세요. 부동산에 미쳐라. 공부에 미쳐라. 그왜안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누구나 다 가능한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이 책이라는 게 특히 자기계발의 성공담이 웃긴 게 내가 이건 정말 비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뭔가
특수한 경험이고 그 사람이 정말 뭔가 비범한 어떤 재능과 타고난 체력과 뭔가 노력이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갖춰진 상태인데 그걸 뭔가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누구나 할수 없어, 여러분. 여러분, 자기계발서에 나와 있는 대부분 누구나 할수 없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최저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계발서에 적힌 대다수의 저자들은 평범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비범한 사람입니다. 상위 0. 몇 프로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소수의 사람이에요. 평범한 소시민의 사람이 상위 0. 몇 프로의 사람의 것을 우리가 책 한 권 본다고 그냥 그대로 따라할 수 있을까? 꼴랑 책 한 권, 그 200쪽, 250쪽 되는 책, 그 13,000원짜리 책 1권 읽는다고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얻습니다. 그리고 못 따라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그 책의 내용. 거짓 못 따라합니다. 못 따라해요. 책에 대해 뭐 적혀서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하는데 못 합니다. 왜냐? 우리는 그만한 능력과 어떤 재능이 없어요. 그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행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체력과 어떤 시간을 안배할 만한 능력과 재능이 있어야 돼요. 그게 결과로 발휘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대표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지 공부 관련 책인데 공부 관련 책 여러분 보시면 항상 얘기하는데 이거 내가 몇 번씩 얘기했는지 몰라. 고승덕 변호사님 사법고시 볼때 하루도 안 쉬고 하루에 17시간씩 공부했대요. 17시간씩. 초콜릿이 살면서 단 하루라도 17시간씩 공부한 적 있어요? 저도 공부 웬만큼은 전 가장 맥스는 게 14시간 하루.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틀 동안 정말 힘들더라고요. 17시간씩 하루도 빠짐없이 감이 안 잡히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보통 11시간, 12시간, 12시간 하는 것도 힘들어요. 12시간 하는 것도 정말 힘들어. 공부라는 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공무원, 공부 열심히 한 사람도 순수 이제 그 스탑워치로 8시간 이상 채운 사람도 그렇게 드뭅니다. 그만큼 힘듭니다. 17시간씩이나. 못해요. 뭐 보면 뭐 그런 말 있어, 뭐. 뭐 재테크 관련 책 보면 뭐 경제신문을 매일 읽으라 하는데 경제신문 읽어도 눈에 안 들어와. 아, 경제신문 읽는다고 다 똑똑해지나? 특히 내가 좀 재테크 관련 책이 이해 안 되는 게뭐 경제신문을 매일 구독해서 읽어라. 갑자기 신문 하나도 안 읽던 사람이 신문 5개 읽는다고 눈에 들어옵니까? 신문 그 깨알 만한 것이 한 번도 안 봤던 사람이 갑자기 책에서 시킨다고 해서 경제신문 정기구독 해가지고 보통 한 달에 15,000원이니까 한 6만원 내가 쓰기 정기 구독해서 다 본다고 했을 때 과연 눈에 다 들어올까요? 경제 용어가 쉽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게 경제신문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일간지 같은 것도 내가 그거를 머릿속으로 집어넣을 만한 기본적인 어떤 지식과 그걸 빨아들일 만한 재능과 습득력이 있어야 돼. 그게 없는 상태에서 본다? 맨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봐도 뭔 말인지 몰라요. 이틀만 그렇게 해봐요. 그냥 신문지 그냥 찢어버리고 신문사에 전화해가지고 구독 취소한다고 할 거야, 아마.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제가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신문을 보래. 근데 경제신문 여러분 몇자 읽는 것도 힘들어. 단어를 모르면 무슨 말인지 몰라. 경제 용어 같은 거 많아, 여러분. 아, 죄송할 거 없습니다. 초콜릿, 네, 들어가세요. 네, 고생 많았습니다. 네, 푹 주무시고 좋은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뭔 말인지 모른다니까. 진짜로.
저는 그 신문 같은 거 보면 경제 분야니까 건너뛰어버려요. 건너뛰어버린다니까. 그래서 대부분 못 따라합니다. 못 따라해요. 이게 못, 보통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을 거야. 아니, 책에 있는 내용 해봤는데 어렵다. 잘안 된다. 정상이에요. 잘안 돼야 정상이야. 전 책에 있는 내용 하다가 퍼졌습니다. 아, 정상이에요. 본인 이상한 거 절대 아니야. 의리 약한 거 절대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 정말로. 보고 못 따라하고 작심삼일이 돼야 성공하는 거야. 어렵고 이해 안 되고 난해하고 적성이 안 맞고. 자, 그리고 세 번째. 그 사람이 살던 시대 배경하고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시대 배경하고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경제책은요, 옛날 거 읽지 마세요. 옛날에 그 주식시장하고 경제상황, 재테크시장하고 요즘 재테크시장은 다릅니다. 이미 차이가 많이 보는데 옛날 거 본다고 해서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는 굉장히 요동 많이 칩니다. 그래서 3년만 지나버려도 옛날 게 돼버려요. 옛날 게. 부동산 보더라도 알수 있죠, 여러분. 부동산 4년, 5년 전만 하더라도. 빚내서 집 사는 것도 가능하고, 그렇게, 물론 그때도 비싸긴 했지만, 지금처럼 막, 말도 안 돼, 입이 떡 벌어질 정도는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때도 물론 비싸긴 했지만. 근데 지금은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책 같은 거 보면, 그 사람이 성공했던 시대에 비하면, 그 사람 때는 부동산이 쉬웠단 말이에요, 부동산이. 재테크의 개념도 없었고, 투기란 개념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재테크 투기, 존버, B2 다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했던 때하고 우리 때하고 또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절대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걸 얘기해. 내가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너도 가능해. 절대 안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히 이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되더라. 당신들도 할수 있다. 는 거짓말이에요. 시뻘건 거짓말이에요. 본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본인이 그 시절 때, 그 시기에 맞았기 때문에, 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우리가 현재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저자분이 그 성공했을 때는 지금하고 시대적 배경 차이가 있고, 정보라는 게 별로 없었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희소가치가 있었고, 충분히 투자해볼 수 있었고, 그래서 운이 좋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결과를 맛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게, 일단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이, 전파가 널리 많이 뻗쳐져 있고, 웬만한 사람들 다 알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미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이 다 봤을 거 아니야. 이 책이 유명하면 웬만한 사람들이 이책 내용을 알거 아니에요. 무슨 책인지 알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보라는 거, 특히 돈 버는 정보라는 거는, 공유하면 의미가 없어요. 공유하면 의미가 없어.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가치가 떨어져요. 책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비밀된 정보가 아니라 공개된 정보 아닙니까? 누구든 책을 볼수 있잖아요. 돈만 주면 누구든 볼수 있잖아요. 아니면 도서관에 빌리면 누구나 볼수 있잖아요. 열쇠로 잠겨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패스워드 눌러가지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책에서 내가 좀 개인적으로 자기계발서에서 흔히 나오는 말 중에 저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하니까 되는데 왜 남들은 안 하는 거야? 남들은 그렇게도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죠. 남들은 그렇게도 안 되니까. 굉장히 뭔가 성공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쉽게 얘기를 해.
물론 그 사람은 성공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한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다 똑같이 한다고 해서 그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뭐냐 하면, 너무 자기 뻑이 심합니다. 자기가 하는 게다 맞고, 자기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무조건 성공했기 때문에 내 말대로 따라라. 내가 그만한, 할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뭔가 좀 자뻑이 심합니다. 대부분의 이 자기계발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좀 특징이에요. 저만 그런 거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책은 이 자뻑이 심해서 읽다가 정말 덮어버리고 싶을 정도예요. 자랑 좀 그만하시지. 뭐 자기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이 사람이 똑똑하고 좋은, 뭐 어떤 시험 합격했다는 거 아는데, 굳이 막 어떤 시험에서 여기 붙었고, 뭐, 붙었고, 들어갔고,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고. 무슨 본인이 자랑하려고 이책 적은 것 같아. 아, 그런 책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 그런 책 있다 보면 뭔가 화가 나, 이게. 그리고 어쩌라고 그래. 당신이 이책 자랑하려고, 본인이 양력 자랑하려고 책을 적었나? 그럼 이걸 우리가 돈 주고 보라고 적은 거야? 우리가 보고 싶은 건 그게 아닌데? 아니, 그거 본인이 뭐잘된거 이런 거는 우리가 굳이 책을 안 봐도 검색하면 다볼수 있는 건데, 굳이 책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건 뭐냐 말이야. 당신들은 못하겠지만 나였기 때문에 성공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어때? 부럽지? 이거를 널리 전파하고 싶어가지고 적은 건가? 아, 그런 생각이 드는 책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은근 있어요. 은근 진짜. 읽고 나면 뭔가 기분이 나빠요. 이게 물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자랑하는 건 괜찮아. 괜찮은데 이게 좀 정도가 심한 책들이 분명히 있어요. 책의 내용의 절반이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계발서라는 게. 왜 자기계발서가 자기뻑이 심할 수밖에 없냐 하면, 내가 잘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된 거잖아. 누군가의 노력을 받지 않고 내 스스로 내가 내 의지를 믿고 끝까지 갔기 때문에 내가 그 원하는 결과를 얻었잖아요. 대부분 시나리오가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애도 강할 거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도 굉장히 높을 거예요. 내 스스로 믿었기 때문에 내 결과를 맛본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나를 믿, 내가 믿, 내 자신을 너무 믿은 나머지 현실을 보지 못하고 내 능력치를 보지 못해가지고 사업을 말아먹는다거나 돈 깔린 형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현실은 아니잖아요. 자기뻑이 심한 사람 얘기 듣기 싫잖아, 맞죠? 여러분들 뭐 사람 모임 같은 데 가가지고 자꾸 자기 자랑만 하면 옆에 누구 앉으려고 하겠습니까? 자리를 빼려고 하겠죠. 당연한 거죠. 근데 책에서조차 그런 얘기를 막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내가 이런 거 했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돈 많이 벌었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 집에 살수 있었고, 지금 이 위치에 가 있었다. 어쩌라고. 자기 개발서인지 자기 자랑서인지 헷갈리는 그런 책들도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제가 말하는 거는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유독 그런 책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책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책은 좋아. 독서도 좋아. 저도 독서 좋아하고 좋은데, 너무 자기 개발서를 너무 확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개발서를.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우리나라 사람들 자기 개발서 너무 믿는단 말이에요. 자기 개발서 너무 믿고 너무 거기에 거는 기대가 커요. 거는 기대를 크게 가지지 마세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에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다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 저 성공한 사람 책 읽으면 나도 성공한 사람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어리석은 착각이에요.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기계발서를 볼때 절대 그런 마인드로 보면 안 돼. 아까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의 측면 중에 내가 이 사람 거를 뭔가 좀 배치할 수 있으면, 그 책에 10가지가 있으면 한두 가지라도 내가 좀내 걸로 만들어서 장점을 승화시킬 수 있으면 그걸 만들어도 성공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 하면, 자기계발 이렇게 성공했다. 대박 됐다. 그러면 이 사람 걸 모조리 다 흡수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서 난이 사람과 똑같이 가서 부자가 될 거야. 이런 마인드로 책을 접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잘 팔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크릿 같은 것도 시크릿에 나온 모든 내용을 다 흡수해서 내 걸로 만들어 버리면 나는 시크릿에 나온 그 주인공처럼 난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근데 그렇게 못 하거든요. 절대 그렇게 못 하거든.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인다니까. 안 돼요.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내가 다 피드백 받아가지고, 나저 사람과 똑같은 사람 될 거야.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때려 죽여도 안 됩니다. 그 근처도 못 갑니다. 그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시고 책을 보시기 바랄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계발서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보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은 기대와 그 환상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뭐 희망 공부도 보면 된 거고. 근데 그게 헛된 희망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냥 책을 집필한 사람한테만 그냥 인쇄만 주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계발서도 나한테 맞는 거. 너무 성공만 따라가는 책은 피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자기계발서를 잊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읽어도 됩니다. 되는데 너무 믿지 말라는 거죠.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